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선악과의 본질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인 줄 알고 분수와 위치를 알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벗어나 있는 아담은 그렇게 위치를 묻는 말로 들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질책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말로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오신 분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행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로 나의 인격을 포장하려 해도 안 되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로나 믿음으로나 약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